이게 맛있을까? 올해 9살 난 지은이는 제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듯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 저거 사달래야지? 아이고, 계산해 주세요. 지은이 어디 갔어? 지은아, 다 됐어, 가자. 엄마, 나 이거 사줘. 뭔데 그래? 맛있는 거 빨리 와봐. 이건 어른들이 먹는 거잖아. 엄마가 과자랑 우유랑 샀으니까 집에 가서 우유랑 먹어. 알았어? 싫어. 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엄마 사줘, 어? 아니, 얘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 사주세요. 애들도 많이 먹는데요, 뭐. 거봐. 그래, 오늘만이다. 네. 나 지금 마실 거야? 비가 많이 오네. 언니 지원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지은이에겐 가장 신나는 시간입니다. 엄마 아직 안 오셨니? 오늘부터 일 많다고 늦으신다고 했어. 그래? 언니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은 늘 집을 비웠고 지은이에겐 5살 터울의 언니가 유일한 놀이 상대였습니다. 언니 뭐 마실래? 아무거나 제일 시원한 걸로. 다 똑같아. 이거는 내가 마시고 이거 언니 줘야 돼. 언니 뭐해? 종이학 잡아. 이쁘다. 그치. 이거 천 마리만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정말? 그럼 나도 접을래. 너 학 접을 줄 알아? 그건 언니가 가르쳐주면 되지. 평소엔 사이가 좋은 지은이 자매지만 가끔은 다툴 때도 있습니다. 작은 걸로 못해. 언니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따라하려는 지은이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랬잖아. 언니! 말 시키지 말고 먹을 거나 줘. 여기 있잖아! 누가 죽나 봐라. 야, 너 삐졌냐? 너 그거 갖고 그러냐? 근데 그거 먹는 거 그거 뭐야? 이거 내 거야. 엄마가 나 먹으라고 사줬어. 그런 게 어딨냐? 줘봐, 나 좀 먹어. 싫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야, 내가 학점인 거 가르쳐줄게. 한 모금만 주라, 어? 싫어! 내 거란 말이야.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학점인 거 가르쳐주나 봐라. 누가 겁낼 줄 알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 아까 먹어야지. 언니랑 다투면서도 뺏기지 않은 거라 지은이는 음료수가 줄어드는 게 아쉽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아껴 마신다 해도 음료수 한 병은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남은 한 방울까지도 아쉬웠던 지은이는 병 안으로 혀를 깊숙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병 입구를 막은 지은이의 입이 병 안에 공기까지 마셔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진공 상태가 된 병 대신 지은이의 혀를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저 왜 저래? 야, 너 왜 그래? 어쩌다 이랬어? 잠깐 기다려봐. 아무리 힘껏 병을 잡아당겨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동생 지은이가 다쳤어요! 아줌마! 그런 동안에도 지은이의 혀는 계속해서 부어올랐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지은이 집 아니에요? 누구 전화니? 이상하네. 여보세요? 삼촌, 저 지은이에요. 그래, 지은이냐? 마침 전화를 걸어온 삼촌에게 사고를 알릴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음료수 마셨다가 혀가 들어가서 안 빠져요. 그래, 삼촌 곧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응, 알았어. 당황한 아이들을 대신해서 삼촌은 119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네, 여기 독산동 920에 6번인데요. 신고가 접수된 곳은 독산 소방파출소. 지은이네 집까지는 10여 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연아! 삼촌 빨리! 어떻게 된 거야? 표가 안 빠져요! 삼촌이 빼볼게! 안 돼요! 자꾸 아플려고 그러고 망치로 오늘 것도 안 깨져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119에도 신고해놨으니까 아저씨도 금방 올 거야! 삼촌 나가볼게! 빨리 갑시다. 어디에요? 네. 저기입니다. 네. 어디 보자. 아저씨 빨리 좀 빼주세요. 혈아서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야, 상당히 많이 부었구나 이거. 얼음 사서 고기 빼면서 병원을 가죠. 네, 일단 컨트롤 갑시다. 시간이 꽤 지체된 만큼 지은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혀가 워낙 심하게 부어있어 조금만 자극을 줘도 몹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일단 얼음 주머니로 부기를 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지은이 같은 환자는 흔치 않은 경우라 응급실에서도 쉽게 조치해주기 힘들었고 여러 곳을 거친 끝에 지은이는 결국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병이 진공 상태여가지고 혀를 뺄 수가 없었고 무리하게 병을 깼다가는 유리 파편에 혀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랩으로 병을 싸서 병 밑부분을 수술용 도구로 구멍을 내면은 진공 상태가 빠져서 혀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어린아이인데다 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은이. 계속 어머니가 이러시네. 진료실을 떠나지 않고 지켜본 구급대원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 모두에게 긴장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 했다. 자, 어디 보자. 아파도 좀 참어. 된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슴 조이는 경험을 한 것은 바로 지은이 자신이었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날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은 아홉 살 지은이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